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몇날 며칠 정말 어마무시하게 33도에서 35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난 무더위를 오늘에서야 조금. 근데 날이 시원해졌다. 이거 뭐냐? 뭔 박스냐? 아, 내 박스. 내 박스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었구나. 이거 정말 위험한데. 모르는 사람들 와서 집어가려고, 우리 집에 침투하려고. 쓰레기통. 몇날 며칠 더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시원합니다. 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하늘이 정말 뿌예요. 그 이유가 지금 너무너무나 건조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제스퍼에서 지금 상당히 큰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불 타고 있는 그 근처의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고 있어요. 연기도 뿌옇고 공기의 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경고가 뜬 상태예요. 너무 무더워서 힘들었지만 오늘은 조금 시원하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캘거리의 삶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고를 놓을 데가 없어서 조금 더 큰 매장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재고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매장이 작다고 느껴지고 지금 요래서 치아를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마 올 연말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런 박스를 다 매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필요한 것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집어서 매장으로 갖고 갑니다. 너무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오늘은 요거랑 요거를 들고 가야겠네. 아, 여긴 왜 또 이렇게 지저분하냐. 어휴. 예전 영상에서 제가 신발장 만들었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 요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지금 하나 사서 해봤는데 아, 너무 좋아. 아마존에서 샀어요. 이렇게 자석부터 있어서 이렇게 문도 딱 닫히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나갈 준비가 다 끝났고 하이디는 아직도 씻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얼른 정리를 좀 해보고 이렇게 설치하고 남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는 검정색 카트에 보내고 이런 이건 사실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마음이 아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재활용 쓰레기는 오늘 가져가는 날이어서 아마 아저씨가 벌써 가져갔으려나 이렇게 밖에다 빼놨어요. 가져가라고. 근데 아이씨 이미 왔다 갔네. 비었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저거는 일반 쓰레기. 퇴근하고 저 쓰레기통을 집어넣는 걸로.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올 봄에 요런 완두콩, 케일, 상추, 깻잎, 고추, 얘 뭘만 하겠는데? 요렇게 상추, 저렇게 파 심어서 정말 무성하게 자랐다가 지금은 많이 뜯어먹고 이 헤일의 이 망도 지금 다 해지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집에서 상추 먹을 때는 요렇게 요 뜯어서 먹습니다. 요거 씨앗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뭐 열심히 제가 키우진 않았어요. 그냥 씨앗만 심어놓고 물만 가끔씩 주고 콩도 따서 계속 잘 맛있게 먹다가 이 헤일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꺾이는 바람에 근데 이렇게 알알이 꽤 찼어. 이거 뜯어서 밥에다 얹어 먹고 있는데 밥에다 얹어 먹어야겠네. 이런 거 말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늘 한번 또 시간 내서 뜯어야겠네. 지금 시간은 8시 40분. 저희는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오늘은 매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매장을 오픈을 해주고 하이디랑 저랑은 새로운 매장 그 보는 것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회의할 일이 있어서 나서보는 중입니다. 이 앞쪽 화단은 코스코에서 씨앗을 사서 이렇게 심었는데 아 너무 날이 뜨거운 애들이 다 말랐네. 물을 충분히 더 줘야 되나? 물 좀 줄까? 그래 하이디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물 좀 주자. 출발. 뭐야?
노트는? 아, 회의하겠다고? 안녕. 아이 참나, 화장 안 했는데. 아이 참나니? 출발! 우리가 온 곳은 집 바로 앞에 있는 킨조 스시. 스시를 먹으러 왔다기보다는 여기에 브렉퍼스트 메뉴가 되게 저렴합니다.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잖아, 자기의 페이보릿. 커피 1불, 브렉퍼스트 토스트 빵 같은 게 5불, 스시 디시도 5불. 그래서 저렴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여기는 맥클라우드 트레일,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도시락도 되게 싸고, 진짜 싸. 이게 5불. 김밥. 분위기 좋습니다. 파스타도 있고. 이게 13.5불. 이게 13.5불. 엄청 싸네. 스모크드 세몬 아보카도 베이글 샌드위치가 3.5불. 커피는 뭐 기본 1불이고. 조금 비싼 메뉴로 보자면 이렇게 풀로 다 들어있는 거. 이게 5불이 5불. 5불. 여기 5불. 브렉퍼스트 플래터. 오늘 며칠이야? Thank you. 우리가 먹는 오늘의 아침. 아침 겸 점심. 점심 먹지 마. 맞나요? 아침 겸 아침 점심인가요? 겸 점심. 좀 양이 작은 것 같은데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맛있게 먹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나 원래 난 조금 약간 강한 커피가 좋은데 이거는 안 강한데 맛있는 것 맛있나요? 같아. 되게 좋아. 빵 잡수세요. 네. 뭐가 들어있나요? 스모크드 세몬이 들어있나요? 아, 난 이게 페타치즈가 들어있어서 좋더라고. 아, 페타치즈. 스모크 세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들어가 있네요, 거기. 난 이렇게 아보카도, 세몬, 내가 좋아하는 요거까지. 게맛살. 근데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네. 이거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데이트한다는 일주일에 한 기분으로 나오잖아. 번은 먹나요? 아침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아니 자기가 막 옛날에는 주말 같은 데는 꼭 나와서 먹고 싶어 하니까 데이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데이트하고 싶은 건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안쿠나. 펠고리의 스시집이 유명한 데가 정말 많지만 여기도 그 중에 하나잖아. 정말 맛있는 거 이거 스모크드 세몬 베이글인데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 어떠니 우리의 일주일에 한번 있는 데이트. 정말 맛있구나. 아니 데이트가 어떠냐고 하는데 정말 맛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옛날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데이오프를 내고 이렇게 오전이나 점심 때 레스토랑을 오거나 쇼핑몰에 가면은 아 보통 이 사람들 다뭐 하는 사람들인가 했는데 물론 그 중에 그 사람들도 데이오프를 내고 나온 사람도 있겠고 뭐 나이트 시프트를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지만.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되게 유동적으로 쓸수 있잖아. 꼭 이제 9 to 5가 아니라 그 점이 전 진짜 나는 만족도가 너무 많이 높아졌어. 삶에 대한 내 만족도가. 하여튼 나는 진짜 직장 그만두고 삶의 만족도가 진짜 높아졌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 그 어떠냐고 사업하는 거. 근데 저는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길에 일로 안내해준 JJ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는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거는 정말 늘 하는 말인 것 같아. 커피 두 잔, 포켓 스시, 스모크 세몬 샌드위치가 3.5불에서 11.3불. 팁15% 주어서 12.68. 오늘 아침은 12.68. 아침을 먹고 사우스에 있는 은행에 왔어요. BMO. 은행에 온 이유는 우리 비즈니스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이디가 지금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손님들하고 해야 되는 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할 거고, 삐모에 와서 비즈니스 론을 받으려고 지금 왔다. 잘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아, 그 산불 때문에 공기는 너무 안 좋고 뿌옇고,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덥진 않다. 나오는구나, 어땠니? 왜? 너안 준대? 힘들 것 같아. 일단은 왜냐면 벌써
은행 미팅을 끝내고 매장에 오기는 했는데 대출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 좀 뭔가 복잡하게 됐고. 이 새똥 무엇이냐, 차 세차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물 때문에 이제 세차해도 되나? 여튼 우리는 매장에 지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왔어 둘 다? 아? 드레스 입고 그렇구나. 아, 여기가 저는 오히려 여기 오니까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근데 다운타운 냄새가 좀 냄새가 맞아. 응. 저 진짜 메이브 갑자기 경직. 안녕 메이브. 하이 제인. 정말 분위기가 좋구나.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차이자. 누가 경력직일까요? 사장님. 아, 맞아.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아, 딴 데 막 웃고. 하지 마. 부끄러워하잖아. 캘거리 어때요? 좋아요. 캘거리 좋대. 딴 데 보면서. 캘거리 어때요? 아, 좋습니다. 뷰티 코리아가 좋아요. 야잇! 야잇, 그건 아니야. 메이브, 우리 언제 영상에 한번 나와야죠, 인터뷰로. 그때 근데 뭐 준비했다고 했는데? 아, 저 이렇게 막상 저 렌즈 다섯 개 보니까 너무 힘든데요? 아, 그니까. 렌즈 하나짜리는 괜찮아, 그러면? 아니, 렌즈가 너무 많아지네요. 이게 힘드네. 와, 맞아, 맞아. 힘들어. 힘드네.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고요. 이거는 비타민이고, 얼라이브 될 거. 이거 모이스처라이저. 지금 시간 이제 12시 30분 정도인데 저기 다운타운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미용사 선생님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 만나러 신옥으로 갑니다. 저희 매장에서 신옥 쇼핑몰까지는 한 7분? 7분, 8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차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세울 데가 없어. 아, 이렇게까지 주차하는데 정확히 딱 12분 걸렸어요. 빈자리 하나 찾는데. 아, 차가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거 12분 동안 지금 서 있다가 겨우 자리 하나 찾고 지금 주차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제?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팟타이. 신우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외지 차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BC에서도 사스카추안에서도 제 양쪽에, 이게 제 차인데 제 양쪽에 있는 차 사스카추안, 저거는 몬태나 미국에서 왔네. 여기 사스카추안 차, 저기도 BC차, 미국차. 아, 정말 그 외지 차가 정말 많아졌다는 게 느껴요. 요건 렌트카, 저건 BC차, 저기도 사스카추안, 여기는 워싱턴. 아, 지금이 뭔가 여행의 시즌인가? BC, 사스카추안, 워싱턴, 사스카추안. 정말 외지차 많다. 이러니 주차할 자리가 없지. 시간은 5시 반, 오늘 하루도 끝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냐? 무슨 손님이 오는데 이걸 여기다 걸어놓으면 어떡해. 오늘은
우리 뷰티 코리아의 두 번째 회식. 네. 다섯 명인가요? 직원까지? 네.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회식. 돼요. 아니, 가는 길이 거의 지금 시골 가는 분위기야. 여긴 어디야? 되게 멀어요. 민무도 노스웨스트까지 가야 되니까요. 근데 퇴근 시간에 차가 한 개도 없네. 시험 되면 6시. 왜 6시면? 우리 두 번째 회식으로 온 것은 퓨전 스시. 저희가 항상 올류캔이 스시를 먹고 싶을 때는 이 노스웨스트 렌치랜드에 있는 이 퓨전 스시에 옵니다. 우와, 사람 많다. 저는 한 번도 안 와봐서. 어? 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거기 종인가요? 응. 먹는 게 그 일단 슈림프 먹어요? 슈림프 좋아요? 슈림프 튀김? 네네. 맛있어. 나도 했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렇게 예뻤어. 또 누구 한 명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뻐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공부 그만하고 먹어요.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 중.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으라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요.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요. 진짜 주식. 좀 갈게요. 너무 놀랬어. 아, 정말. 도둑밥이야. 어, 밥을 줬어. 이거. 벌써부터 약간. 안 되는데. 땡큐. 뭐요?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저감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이름을. 회식이 끝난 지금은 밤 8시 10분. 아직 날은 밝고, 연기도 많이 없어졌네.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 그렇지, 회식은 1차까지만 해야지. 1차 회식. 잘 가요, 메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야, 차보고. 그러니까, 차보고 건너라고, 저. 아우,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차 온지 보고 가라, 건너라고. 이미 뛰었으면 늦었지. 메이브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야겠구나. 어땠니 오늘? 오늘 너무 바쁘고 즐거웠니? 즐겁고 맛있게 먹은 하루였어. 이렇게 또 하루가 갔구나.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고 저녁에 즐겁게 맛있게 일하고.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니? 아, 근데 진짜 한 2주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시원해져가지고. 걱정 말렴, 다음 주부터 또 덥단다. 그러니까 다시 또 더워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걱정인데 오늘은 날씨 너무 좋다. 공기 질은 아직까지는 안 좋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아침보다는 공기 질이 많이 좋아. 엄청 좋아졌지.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은 뭐 하니? 영화 좀 볼래? 자야지 이제. 이렇게 쾌거리는 추운 겨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이런 다리들이 정말 곳곳에 많아. 곳곳에 많니? 곳곳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밤 9시 이제 우리는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잠에 들 겁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갑니다. 안녕.